국내 클래스 B타입 캠핑카의 선두주자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듀카토가 네. 캠핑카 베이스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야 근데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속이 넓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월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된 부분. 확장 부분 여기가 네.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시그니처 부분. 네. 중고 캠핑카, 농막, 컨테이너, 농가주택 직거래는 캠핑재고 직거래 매물을 60만 명에게 알려보세요. 검색창에 캠핑재고 또는 어플 다운로드 네이버에 중고 직거래 장터 카페도 오픈했습니다. 자, 국내 클래스 B타입 캠핑카의 거의 지금 선두주자입니다. 자, 월든 캠핑카에 왔습니다. 자, 월든모빌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전시회에서 뵙습니다. 네, 그러게 우리 전시를 해야 그래도 뵙네요. 아, 이거 지금 네. 듀카토 네. 피아트의 듀카토로 듀카토, 네. 차박 지금 네. RV를 생산하셨습니다. 네네. 요게 모델이 신 모델 하나 있는 거고요. 예예. 예. 뒤에 보시면 또 월든 기존의 기존의 마스터. R550 새로 나오는. R550. 요즘 요건 좀 나온 지 출시한고 요즘 출고가 되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 그렇죠. 마스터는 뭐 워낙에 스테디한 셀러고 예, 예. 사실 좀 포커스 맞추고 싶은 건 이거거든요. 그렇죠. 예. 듀카토 보기 힘든 모델. 예. 이게 지금 가격이 근데요 대표님. 네. 차박 스타일이잖아요. 네. 보시면 화장실이 없는 버전이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앞보기 방식 두 명이 있고 침대 있고 주방 있고 네. 심플한 구조인데 유럽 스타일의 리빙룸 공간 나오고 네. 뒤쪽에는 고정형 침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 국내에서도 보기도 힘들 듀카토 같은 게 보기는 힘들지만 네. 또 차 베이스가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어요. 아, 이 폭이요? 네. 아 잠깐만 좀 와서 설명해 네. 주시죠. 지금 앞에 보시면 앞에 한번 볼까요? 네. 아 폭이 얼마 정도 하는 건가요? 여기가 실내 폭이 네. 예 전체 폭은 2.2.100이 조금 안 돼요. 폭이 일반보다 넓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이제 마스터랑 비교했을 때 마스터보다 내부에는 마스터가 바로 놓으면 실내 공간 작업을 하면 그렇죠. 175가 조금 안 나와요. 아.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여기는 180까지 나옵니다. 아 그래서 마스터 이렇게 지금 이제 확장을 해야 확장을 되는 거고 이제 해야 되는 예, 거죠. 가로로 자려면 이렇게 확장을 하는데 얘는 확장 없이 잠을 잘 수 있으니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 그럼 외부를 건드릴 게 전혀 없는 거네요. 네. 완전 스텔스 모드로 갈 수 있는 아. 높이도 얘 같은 경우에 2250 2250 네, 그래서 2.1m 지하 주차장은 못 들어가지만 2.3m 주차장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와 스타리아의 중간급 정도 그렇죠. 네. 스타리아보다 훨씬 크긴 하죠. 훨씬은 아니면 조금 더 크죠. 아. 근데 체감 공간은 얘가 박시한 스타일이라 아. R이 없습니다. 알값이 없이 없어요. 바로. 그래서 실내가 그냥 네모 사각형. 아, 저 보시면 앞에도 보시면 네. 그냥 거의 정사각형 모습 같아요. 뒤에서 보시면 더 그래요. 아, 운전할 때 시야는 굉장히 좋겠네요. 시야도 좋고 잃어버리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 그래서 차박으로 가는데 네, 네. 이쪽에서 보겠습니다. 측면에 네. 보시면 여기도 그냥 그대로 박스네요, 진짜. 예. 그래서 유럽에서 듀카토가 네. 캠핑카 베이스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제 다른 유럽에 요즘 듀카토 많이 들어오죠. 완성 네. 네. 수입 완성차 정차로. 네. 저희는 벤으로 들어와서 요 차 같은 경우에 특이하게 9인승 승합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거를 캠핑카로 개조하는 거라서 유럽 베이스의 국산 제조 이렇게 합니다. 그럼 대표님 정도면 이 차를 갖다가 좀 확장을 하거나 네. 아니면 마스터처럼 네. 나내를 뭐 꾸미거나 네. 좀 연장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텐데 네. 이렇게 차박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사실 요즘 좀 스페셜하게 들어온 모델 네. 승합차로 들어온 모델인데 저희가 12대가량 지금 들어와 있고 네. 요거를 요 수입한 업체에서 저희한테 오더를 해서 렌트카로 사업을 하시겠다고 개조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 그냥 렌트카로 만들고 있지만 이분이 판매도 하겠다 일반 판매를 원하신다면 하고 분위기를 봐서 자기가 더 필요하다면 수입해 주겠다. 근데 뭐 저희는 요 차에 대해서 차박차에 크게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해요. 그 변환이라는 포인트, 과정이 없어요. 매력 포인트를 제가 좀 하나씩 제가 좀, 미리 말씀드려도 돼서 네, 좀 여쭤볼게요.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나라는 차박차는 네. 차 안에서 사실은 생활한다기보다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잠을 자기 위해서 의자를 변환 시트를 만든다거나 변환 침대를 한다거나 루프탑 텐트를 올린다거나 하는 변환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얘는 고정식으로 그대로 놓고 잠을 잘 수 있고 리빙룸도 그대로 있고 차 안에서 다른 큰 캠핑카들처럼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지금 네, 보시면 보시고. 외형은 거의 스텔스입니다. 그냥 뭐 네. 건드릴 게 없고 네. 박스 그대로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정말 그냥 네모나 사각형입니다. 뒷모습은 더 사각형이네요. 완전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진짜 완전 사각형.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고정 침실로 쓰실 수 있고 요것도 이제 변환하면 여기 그 저기 가운데 통로에 짐을 또 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싣는 것보다 저는 여기다 짐들 캠핑용 짐들 실으시고 여기는 고정 침대로 쓰시면 안에서 굉장히 넓은 고정 침대를 가지고 있는 차박차가 됩니다. 야, 근데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 폭이 넓다는 게 확 느껴지네요. 네. 요거는 지금 렌트카 버전으로 만들어서 이런데 실제 저희가 게임 판매용 버전으로 이제 2호차부터 만드는 거는 여기에 장이 달립니다. 아, 장이 수납 공간이 들어. 화장실은요? 화장실은 안 들어. 안 하고. 요 차는 화장실까지는 안 들어가고. 아, 길이가 좀 짧을 것 같아요. 마스터보다 짧죠? 5m입니다. 짧죠? 5m급. 마스터는 5.5m급.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50cm가 없는 대신 화장실이 보통 1m 길이로 그렇죠.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뺐으니까 실제 마스터보다는 50cm가 더 길게 쓸 수 있는 화장실만 빼고 보면. 그래서 이런 여유로운 공간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차박으로 쓰기에는 아마 최적이 아닐까 싶네요. 국내에서 봤을 때 스타리아보다 훨씬 높고 네, 폭은 넓기 때문에.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네, 한번 보여주시죠. 175, 제가 네. 175거든요. 자, 이렇게 누우시면 여기서 해도 확장하지 않아도 이렇게 머리가 낫습니다. 발 딱 붙어도 180. 알겠습니다. 근데 이 차가 대표님 왜 문제가 가격이? 네. 차 가격이 이게. 오, 지금 차 가격이 유럽 차들이 오르고 이 차는 9단 오토미션이 들어가 있고 네. 또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160마력 피아트도 이제 160마력이 안 나오거든요. 네. 얘는 160마력 엔진이고 네. 또 옵션이 좋아요. 알루미늄 휠 기본이고 네. 풀 LCD 계기판이고 12.1인치 멀티 인포테인먼트 들어가. 가서 좀 볼까요? 네. 보시면 그 차량 자체 이제 캠핑 공간은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네. 차박으로 돼서 네. 근데 뭐 만듦새는 월등이라서 사실 뭐 다 네. 깔끔하게 네. 다 제작이 되어 있고 네. 자 운전석 쪽을 여기 잠깐 조명을 네. 한번 실내등을 좀 켜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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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지금 LCD 모니터. 네. 아 키가 없나? 아 네. 피아트. 아 크네요. 네. 오토미션에다가 네. 아, 깜빡이 켜놨네요. 이게 생산은 지금 네 어느 나라 생산이죠? 피아트는 이탈리아에서 생산. 이탈리아 생산, 자체 예, 이탈리아 생산입니까? 생산하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왔고 한국에 들어와서 승합 자동차로 판매하려다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테리어가 다 내장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요거 순정 그대로죠? 예, 벤틸레이션 그대로 네, 순정 있고. 그대로 돼 있고. 그래서 하려다가 아 이분이 그냥 렌트카로 바꿔서 캠핑카로 개조하고 싶다. 그래서 캠핑카로. 이 회사가 원래 폭스바겐 캠핑카를 가지고 폭스바겐으로 렌트카를 운영했던 회사. 캘리포니아 거셨나요? 캘리포니아 말고, 예, 캘리포니아하고, 예, 맞습니다. 아, 그런 저 마이크로버스 같은 거. 예, 예. 그런 걸 하셨고.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요거로 이 넓은 넓이를 차박으로만 딱 집중하겠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이 회사의 그 캘리포니아를 이효리 씨가 중고차로 사가셨어요. 이효리 씨가 사가면 이 차가 인기가 생길 거야. 아무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아, 이효리 씨가 어제 기사가 뜨기 시작했어. 아, 그래요? 이효리 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지? 라고 어제부터 폭스바겐이 딱. 그 생산은 어디서 했나요, 그 차는? 캠핑카로 폭스바겐에서 그냥 캘리포니아 순정으로 나온 차가 있고 네. 또 하나가 독일의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게 있고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원래 캘리포니아 이제 폭스바겐 자체에서 만든 네네네네네. 그 모델. 그렇죠. 그랜드 캘리포니아가 네. 있는 거고. 아주 높은 그랜드 캘리포니아 아니고 네. 요 사이즈. 아. 알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셀럽들이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 또 유명해지겠구나. 욕급에서 잘 나갈 거야 해서 네. 수입해온 12대를 전부 렌트카로 개조해달라고 저희한테 오더를 주셔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시트 지금 월든 마크 붙어있는데? 다 넘쳐. 따로 이제 수입을 시트 만드신 거죠? 예, 요건 인증까지 다 받아놓은 거. 받아놓은 거죠? 네, 네 순정. 저희가 원래 피아트를 6m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증 다 받아놓은 거. 네, 그 테이블도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거기도 침대가 됩니다. 아, 침대가 돼요? 네, 여기도 변환이 됩니다. 좀 보여주시죠. 그거. 아, 그럴까요? 침대가 이거 어려워서 잘 안 하는 얘기인데. 아,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거 하시면 네. 자, 요렇게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고 자 이제 뒤로 미는 거죠. 여기에 요거를 끼워도 돼요. 원래는 그냥 눕히는데 끼워서 한번 더 끼우면 더 길어지죠. 아 이게 평평하네요, 뒤쪽이. 네. 이게 변환되게끔 만든 거라
예, 뒤로 밀고. 그러면 3인승, 3인 추침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맞아. 헤드레스트 빼고 뒤로. 예, 예. 헤드레스트만 빼면 됩니다. 네. 그러면 3인가 아니라 4인까지도 자죠. 이렇게 길게 주무실 수 있으니까. 아, 근데 이거 사실 그 렌터카 네. 업체니까 네. 차값을 감안하고 그냥 만드시는 것 같은데. 아, 일반 수요가 있을까요, 대표님? 이게 가격 때문에. 차박인데 8천만 원대 가격이면 조금 무리는 있죠. 차박에. 하지만 지금 근데 이 베이스 차들이 지금 들어온 게 다 비싸져서 스타리아도 요즘 거의 한 4천만 원대 한 6천, 7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요게 이제 월든 R550, 오버랜드 R550입니다. 네네네. 자, 설명해 주시죠. 아, 월든 R550은 저희가 이제 그 르노 마스터 네. 베이스로 만드는 거고 우리 기존의 익스페디션이나 이런 차와 다르게 R620이라고 있었어요. 오버레 네. 그 15인승 베이스를 갖고 하던 버스 베이스. 네. 근데 이제 버스가 더 이상 지금 수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요 밴을 가지고 고 레이아웃 축소해서 만든 정통 유럽식 레이아웃이라고 보면 되죠. 통합형 레이아웃, 세미 통합형 레이아웃. 수입을 당연히 되고 예. 20도까지도 가능하네요. 예, 예. 더 돌아갑니다. 앞보기 방식으로 두 명 승차를 하고 뒤를 잠깐 볼까요? 예. 아, 상당히 높게 침대가 올라가는 거죠. 아, 이게 이렇게 폴딩 테이블이네요. 네, 테이블로도 쓸 수 있고 문을 닫으면 여기 침대가 또 확장형이고 요 공간도 요만큼도 살려야 되니까. 아, 매트리스가 대표님 장난 아닌데요. 네, 좋아요. 네, 여기가 집에서보다 더 편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뭐 어떤 폼이에요? 메모리 폼은 아닌 것 같고. 메모리 폼 아닙니다. 그죠. 그냥 고탄성 스펀지인데 보통 스펀지들이 오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꺼지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좀 그런 게 없는. R550이라면 이제 리어가 R인 것 같고요. 아니요. 아니에요? 르노의 R입니다. 아, 르노의 R. 저희가 이제 르노의 R이 있고 네. 저 듀카토 모델로 요 모델이 또 나옵니다. D 이제 그거는 듀카토는 D로 들어가는데 D600이란 모델이 지금 수입돼서 제작도 됩니다. 요 레이아웃으로 R550이니까 이제 전체 전장이 5m 550 50 예. 월든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 네.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 부분 이 부분을 네. 따로 만드신 건데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들어가 샤워실이 일로 왔어요. 그죠? R550만의 특징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고정 식변기 예 맞습니다. 카트리지죠? 예. 아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예. 이게 뭐 이런 레이아웃을 요즘 만드는 회사들은 많아요. 네. 하지만 대부분 샤워실이 저기 있거든요. 그래서 천공을 또 해서 구멍을 네, 차에 뚫어야 되잖아요. 되고 그러면 2열 시트가 최대한 좁아져요. 2열 시트를 좀 넓게 쓰고 각도를 줄 수 있으려면 샤워실이 일로 빠져야 돼요.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시죠. 네, 이게 월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공을 하시는 건데 목재로 합니까 이거? 예, 목재입니다. 아, 라운딩을 주시는 거네요. 예, 예, 예.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네. 이쪽에 두기 때문에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공간이 더 이 각도도 누워질 수 있고 요 리빙룸도 마주 앉아도 다리가 닿지 않은 정도의 공간이 나옵니다. 아. 요 사이즈에서 요런 레이아웃을 뽑은 차들은 다 닿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2인승도 있어요. 여기가 시트가 빠지고 여기 요렇게 쇼파 들어가서 아, 그것도 가능해요? 네, 그것도 지금 2인승 차도 좀 인기가 있습니다. 아. 두 분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것 때문에 굳이, 좀 네, 굳이 공간이 좁아 보일 수 있으니까 얘를 뽑아버리고 여기다 저희가 이렇게 쇼파를 놔드려요. 아, 그렇게도 가능하다. 그러면 앞에 뭐 얘를 굳이 안 돌리고 얘만 얘는 돌리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얘만 그렇죠. 돌리고 얘 돌리는 거는 뭐 이렇게 밖에 문 열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딱 잡고 눌러서 쉽게 한 돌아가네요. 번에 돌아갑니다. 네. 네. 이렇게 돌아가니까 네. 그리고 여기 쇼파 있으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스툴 하나 놓고 그렇죠. 다리 펴고 앉으시면 뭐 세팅이 딱 끝나시는 거죠. 네. 아, 밑에 지금 이렇게 앰비언스까지 아, 예, 예. 그런 부분도 야간에 예, 예. 감성적인 포인트죠. 여기도 뭐가 들어가는 수납이 있나요? 네. 작은 수납 공간들이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 수납 예. 있죠. 예. 여기도 이쪽은 또 정비 또 무시동 히터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등받이 각도가 지금 있네요. 네. 아, 이게 지금 모터 없는 거면은. 없죠. 일자밖에 안 돼. 고정 각 잡아야 되는. 네. 이건 딱 등받이가 있어서 각도가 있어서. 요런 차들의 레이아웃이 여기가 폭이 좁다 보니까 시트들을 대부분 작은 걸 써요. 맞아요. 그럼 두 분이 앉기가, 성인 두 명 앉기는 어려워요. 네, 맞아요.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막 쪼아들거든요. 요 차 같은 경우는 요렇게, 이렇게 빠집니다. 아, 요, 아, 이렇게 빠져? 이렇게 시트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아, 주행 중에. 주행 중에. 요쪽 편에 앉는 사람이 아~ 어깨가 편안해져요. 네.
그리고 시트가 좀 작아도 유행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좀 앉아서 가고 도착하면 여기 통로를 써야 되니까 이게 딱 밀어놓고서. 그렇죠. 어차피 주행 중에 이 통로는 사실 필요 없기 때문에 쓸 일이 없죠. 아, 더 닫아지는 거고. 예. 아, 요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좋은데요. 아, 이렇게 되는 구조도 있어요. 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정말 옆쪽 실질적으로 조명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으면, 붙이면, 네, 네, 좁아요. 한 명밖에 못 앉는 게 되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앉아야 되니까. 아, 그리고 여기 이렇게 앉는 거니까요. 아, 여기 움직이는 스윙이 되는 거. 아,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 샤워실이, 네, 이 안쪽에. 화장실이 되게 넓은 편입니다. 그럴까요? 네. 아, 저도 이제 마스터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체감해 보시면 어떠신지. 아, 이건 진짜 용변 보기 편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이거 앉으면 되고. 맞아요, 맞아요. 아, 바닥도 여기를, 네, 지금 물매를 뒀어요. 네. 아, 이거 좋다. 그 보통 구배라고 그래, 구배를, 네, 잡죠. 구배, 네, 구배. 보통 어떤 데를 보면 구멍을 두 개 뚫어서 두 개 하는데 이건 자체를 아예. 아예 잡고. 자, 바닥재도 저희가 FRP 이런 거 안, ABS 이런 거 안 쓰고, 아, 요거는 지금 국산 한샘에서 나오는 욕실 전용 바닥재입니다. 아, 좋네. 미끄럼지도 없고. 네, 곰팡이나 이런 거 안 쓰고. 아, 관리도 없이.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이렇게 해서 화장실. 그리고 이렇게 라운딩으로, 네, 다 각을 줘서. 네. 그 자작나무 자체가 또 물기에 강하고 여기 HPM으로 또 그 마감을 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물기나 이런 게 굉장히 강하게 돼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맥스팬까지 닫아볼게요 한번. 네. 닫아보면 그 방장치가 되어 있나요? 조용하죠. 살짝 이게 캠핑카가 좀 불편한 게, 네, 아주 친한 사이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예, 예, 조금 어색한 사이일 경우에, 방음제, 네, 방음제는 아니고 단열재가 잘 들어가니까. 사실 좀 뭐 조용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두께가, 네, 자작나무 합판이죠. 예, 자작나무 합판이죠. 두께가, 네, 1.6, 1600 정도. 네. 어, 상당히 두껍습니다. 네. 다시 닫아보면, 네, 아, 이 정도면 괜찮네요. 마음 놓고 멀리 보셔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괜찮네요. 아, 그렇게 이제, 아, 개폐 방식이네요. 예, 예.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쓰시고, 네,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아, 수납을 쓰시다가 계단을 올라가서 쓰실 때는 이렇게 빼놓으시면 여기를 밟고, 아, 올라가시면 되고, 네, 침대도 여기 많이들 보셨는데. 아, 요거는 기존에 있던 월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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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아, 그 숄더만, 숄더 부위만 확장이 되게끔 요렇게, 네, 만들어 놨습니다. 요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주방을 쓸 때는 다시 이제 이거를, 예, 올리고, 예, 다시 접어주고 넣으시면 되죠. 여기를, 예, 주방을 쓰는 거예요. 이걸 굳이 안 펴고도 두 분이 주무시는데 문제는 없어요. 공간이, 그렇죠? 충분히 나옵니다. 어, 네. 여기가 확장이 된 거죠? 예, 예, 여기도 확장이 된 거고. 이게 한 20cm 정도 확장된 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기존에, 예, FRP에서 확장이 20cm. 네. 성인이 누울 수 있는 구조로 두 명까지. 네, 네. TV 모니터가 안 달려있네요, 여기. 아, 저기 차 앞에 천장형 모니터가 기본으로 있고요. 추가로 여기에 27인치를 또 달 수 있습니다. 달 수 있죠. 예, 네, 옵션으로 있고. 네. 저기를 기본으로 하든 여기 둘 중에 하나를 기본으로 하실 수 있어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창인가요? 아니면 막혀있는, 아,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도 발을 펴서 확장할 수 있는, 아,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네. 그 TV를 이쪽으로 보관하실 수도 있어요, 넣어서. 그렇죠. 네, 이쪽으로 붙여 넣으실 수도 있고. 가죽인가요? 네, 인조 가죽입니다. 인조 가죽에, 네, 스티치 마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TV 모니터가 지금 보시면, 이게 모니터인가요? 예, 전동 모니터입니다. 아, 여기 있죠, 모니터가. 네네. 아, 내려오는 방식이고. TV 전원을 넣어주면, TV에 들어가고요. 네. 아, 전원을 키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모니터가 이제 식사할 때나, 네, 이제 쓸 수 있는데, 네, 아, 만약에 좀 작다 싶으시면 침대 쪽에는, 네, 네, 큰 모니터 여기서 이렇게 침대 보실 수 있고, 네, 침대에 다는 건 또 이렇게 돌아와서 이쪽으로 나와요. 관절 앞에 빼서. 있는 분들이 보실 수 있고. 관절 빼서, 네, 스마트 TV가 달 수 있다. 네, 루멘 TV 많이 다시는, 아, 거나 저희는 아니면 컨트롤 그 패널 쪽을 이쪽에 다 장착하셨구나. 아, 예. 태양광까지. 태양광, 여기 우리 메인 컨트롤러, 그다음, 네, 여기는 디머. 디머까지. 네. 요게 에어컨입니까? 아, 예. 루프형 에어컨인가요? 예, 예. 루프형 에어컨 들어가고요. 아, 루프형 에어컨. 자, 월든 요 오버랜드 550. 네, R550. 예. R550. 요거는 지금 배터리가 기본 얼마 장착됩니까? 아, 저희가, 네, 가격표 상으로는 뭐 350A, 400A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현재는 프로모션으로 기본 600A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태양광은? 태양광도 160W가 들어가는데, 추가로 만약에 하신다면, 루프 같은 경우 루프에 태양광을 300W짜리 하나 더 넣으실 수 있어서 460까지도 가능하고, 배터리는 1800A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확장은. 근데 뭐 600A 두 개 넣어서 1200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시고요. 가격 정보도 말씀해 주세요.
아, 저희가 여기 8,700만 원으로 차량 가격 포함해서 8,700인데 네. 23년형 인상, 이 마스터가 370만 원 인상됐어요. 그렇죠. 그 인상된 가격이 포함되어 있고 개별 소비세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세금, 부가세, 개소세 다 포함돼서 그리고 신차 인상된 가격까지 포함해서 8,700만 원. 8,700만 원. 예. 지금 저 같으면은 이 색깔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고객께서 직접 랩핑을 하셨어요. 아, 이거는 정말 예쁘죠. 아, 이거는 배틀십 그레이 칼라. 여기에다가 엠티 타이어만 달면은 물론 이제 사륜구동은 아니지만 엠티 타이어만 달고 아 코프색 들어가 있네요. 또 코프색과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무진동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 있어요. 고객님 차입니까? 네, 빌려주셨습니다. 전시하라고. 야, 군용 마크 달면은 또 이제 군인들 따라오는 고속도로 해서 해군 전투함 칼라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배틀십 그레이. 아, 배틀십 그레이. 아, 여기도 지금 색깔로 좋네. 아, 예. 이야, 이거 멋있다. 이렇게 해서 오버랜드 네. R5. 여기가 이제 확장이 된 부분. 확장 부분. 여기가 핵심적인 네. 부분인 것 같아. 시그니처 부분. 네. 그죠? 그리고 저희 차 중에는 저렇게 천정에 태양광을 확장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바스켓을 올리실 수도 있고, 지금 루프탑 텐트를 넣으신 케이스. 아, 저 비싼 또 텐트가 네. 올라가 있네요. 네. 오토 메졸리나가 들어가고. 네, 메졸리나. 얘가 또 뒤로도 올라갈 수 있지만 침대에서 안에서 애기들이 올라갈 수 있게 연결돼 있어요. 스루가 돼 있습니다. 통과돼 있습니다. 실제 이제 쓰시는 차량인데 네. 아, 이건가요 혹시? 아, 네, 저기가 열려 있죠. 여기가 요거죠. 요게 선루프처럼 열리는 거예요? 아,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전동 선루프가 있습니다. 아, 전동 선루프를 열면 위로 침대로 아니 그 텐트 바닥이 열립니다. 텐트 바닥을 밀고 올라갈 수 있죠. 전동 선루프는 지금 월등히 달아주신 거예요? 아니면? 네, 달아 옵션입니다. 아, 옵션으로 할 수 네, 있어요? 지금 전동 선루프 열리죠. 이거 때문에 따로 개발한 전동 선루프입니다. 여기 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 위에 그냥 밀고 올라가면 됩니다. 윤 차장님 저거 한번 밀어주시면 한번 밀어봐 주실래요? 열고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올라가주세요 여러분. 뭔가 쑥 빨리 올라가는지. 아, 이렇게 창문 좀 열어봐 주세요. 저 궁금했거든요. 사실 저게 지금 차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지. 어른들은 위로 이래 가도 되고 안으로 올라가도 되고. 아, 저 사다리가 아니라 안에 네. 또 선루프 개념이 있는지 몰랐네요. 이거 원래는 게스트하우스로 개발했는데 애들이 좋아해서 여기도 지금 아이가 위에 자기 방처럼 쓰고 있는. 그렇죠. 더군다나 또 명품 메졸리나가 메졸리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메졸리나도 올릴 수 있고 그 요 뒤에 조금 이제 툴렛 것도 올릴 수 있고. 네. 아, 저렇게 네. 또 두 명이 또 잘 수 있는 거예요. 예. 게스트룸처럼 만들 수 있죠. 그럼 난방은 따로 연결 안 했는데? 아, 난방은 그 위에 전기는 올라가 있어요. 아. 전기장판을 쓰신다거나 아. 220V와 12V 전기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월든 자체 오버랜드 R550이 네. 4인 네. 승차가 지금 4인 승차. 4인 승차에 뭐 저희는 3인 치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인 치침까지도 가능하세요. 4인 가족이 지금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텐트까지 저희까지 하면 6인 치침이 되는 거죠. 위에가 또 중형 사이즈가 들어가면 3명 잘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꾸 늘려서 좋은 건 없지만 7인까지 가능은 합니다. 아, 근데 이 정도 이 네. 모습에 네. 이렇게 가면은 사실 클래스 B타입에서는 그렇죠. 뭐 최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뭐 이 정도면 가서 그 모든 신선을 다 받으십니다. 가격이 중요하겠죠. 가격이 중요하겠죠. 네. 지금 이 차는 풀 에어 서스펜션, 일반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에요. 네. 스프링, 판 스프링을 제거하고 풀 에어 서스가 들어간 거거든요. 새롭게 개발한 거라. 그것도 웹코, 와코 사에 굉장히 좋은 회사께 들어가고 코프스잭 들어가 있고 옵션들이 위에 것까지 다 하면 거의 1억이 넘어가는. 저기 상담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물어보신 분은 많아요. 예, 1544-6612가 저희 대표 번호입니다. 네.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본사가 이천에 있죠? 예, 경기도 이천에 있어요. 전시장도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덕평 사거리에 있습니다. 네. 마장 사거리 있습니다. 마장 사거리.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